안녕하세요. 저는 함경우입니다. 저는 전예림입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기다리셨던 미대생의 CC 생활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와. 경우 오빠 CC 해보셨어요? 아니, 나는 CC 안 했는데, 너 CC야? 아니요. CC. 네. 저희 둘은 CC는 아니지만 미대 안에서 여러 명의 CC 커플을 지켜본 결과를 한번 오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 여러분의 댓글을 참고해서 10개의 질문을 만들어 보았는데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CC 얼마나 있나요? 오늘 이거 CC 주제로 촬영하려고 버스 안에서 조금 고민을 해봤는데 우리 학번 안에서 한 9커플 정도, 제 머릿속에 있는 커플들이 9커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동기 vs 선후배. 저희는 동기 CC가 정말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여러 캠퍼스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애초에 선배들을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요. 같은 동아리나 뭐 스터디가 아닌 이상. 그래서 동기 CC가 훨씬 많고 선후배 CC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도 내가 아는 건 다 동기들 사이에서 CC고 후배들이나 선배 이렇게 학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커플이 있는 거는 진짜 동아리 아니면은 사실 말했던 것처럼 만나기가 힘드니까 대부분 동기 안에서 커플들 하는 것 같아, CC를.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간호학과를 포함해서 탑과와 사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있어요. 저희는 캠퍼스 자체가 간호대학이랑 의과대학이 주를 이루는 캠퍼스라서 같이 동아리 활동 하다 보면은 의대생이랑 간호대생이랑 만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너희는 어때? 저희는 간호대랑 교류가 많지 않아서 학생회가 아니니까 한 번 정도 들어보긴 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간호대학교의 남녀 비율이 90대 10 정도 되는데 아무래도 여자가 90, 남자가 1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입과대학생 입장에서 뭐 다른 외부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하면서 간호대 학생들, 여학생들 특히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제 여동기들 말을 들어보면 여동기들은 대부분 이제 의과대 동기들을 만나는 것 같아요. 간호대에는 아무래도 남자가 많이 없다 보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한번 사귀면 얼마나 오래 사귀나요? 이건 정말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입과대학생의 CC의 특징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1학년 때 사귀면 좀 더 짧게 가는 경우가 많고 2학년 때부터 사귄 커플들은 보통 2-3년은 가는 것 같아요. 선배들을 보면.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CC가 많은 이유가 뭔가요? 일단 의과대학 특성상 좀 서로 이해해줘야 되는 부분이 많기도 하고 좀 저희끼리만 쓰는 용어 같은 것도 많아서 좀 그런 공통적인 부분 때문에 많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특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정말 6년 동안 천안에서 이제 캠퍼스를 옮겨 다니면서 정말 볼게 동기들밖에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는 특히 간호대랑 의과대학밖에 캠퍼스가 없거든. 그래가지고 서로 엄청 오래 보고 6년 동안 같이 보게 되니까 이제 또 의대생은 외부 활동 같은 것도 할 시간이 많이 없지만 그래서 서로 얼굴을 많이 보는 만큼 더 이렇게 커플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의대 CC 하면 좋은 점? 좋은 점은 매일 볼 수 있다는 점? 다음 날이 시험이어도 같이 독서실에서 공부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커플이 되게 왕창 생겨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예과 2학년 해부학기에 되게 많이 생겨났는데 그때 이제 해부학기 할 때 해부 실습조에서 되게 옹기종기 모여서 해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제 커플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해부가 되게 힘드니까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되게 진짜 좋아하는 점이에요.
특히 본과 때 연애를 하게 되면은 매주 시험인 학교도 있고 좀 스케줄이 바빠서 연애가 조금 힘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CC를 하게 되면은 혜림이가 말했던 것처럼 같이 서로 힘든 부분 공감해주는 부분도 많이 크고 시간도 좀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CC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반대로 안 좋은 점은? 오빠는 왜 CC 안 하세요? 왜 안 하지? 근데 아무래도 단점은 아까 장점이 매일 볼 수 있다, 자주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점도 매일 봐야 되고 자주 봐야 되고 계속 봐야 된다라는 거 아닐까요? 아무래도 군대라는 그런 도피 처소이기 때문에 아주 헤어지면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헤어지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면은 안 돼요. 헤어지지 마세요. 예쁜 사람 같은 동아리의 경우 동아리를 나눠도 봤어요.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봤고 계속 봐야 되니까 얼굴을 휴학하기에도 조금 무리죠. 어쨌든 헤어지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은 CC를 하고 싶나요? 너는 어때? CC 하고 싶어? 근데 오빠는 아무래도 학교가 서울이시다 보니까 좀 쉽게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교통 같은데 네, 저는 천안에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CC가 아니면은 좀 다 장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연애를 하고 싶으면 CC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동기 CC는 선후배 CC는 할 수는 있는데 굳이 찾아다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CC를 생각하는 신입생들을 위한 한마디. 제 경험상 아무리 조언을 해줘도 할 사람은 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할 거면 조용히 해라. 막 너무 티내지 말고 맞아요. 그리고 너무 남자친구, 여자친구랑만 다니지 말고 친구들이랑 두루두루 사귀어서 헤어지더라도 나만의 길을 만들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 여러분들, 누구를 만나든 CC가 됐든 외부에서 연애를 하든 그냥 예쁜 사랑하시라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의대생 CC 생활에 대해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결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안녕. 일단 궁금증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되셨... 이런 거 갑자기 하시면 안 돼요.